존경하는 내외기빈 여러분, 생명과 탄일 땅 충북에서 2015 개산세계 유기농 엑스포가 그 화려한 막을 올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동안 유기농 엑스포 공동위원장을 맡아 수고해 주신 세계 유기농학회 제럴드 라만 회장님, 국민 MC 송혜 선생님, 집행위원장이신 윤충로 괴산군수 권한대행님, 그리고 유기농 산업엑스포를 적극 후원해 주신 세계유기농연맹 앙드레 류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해서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이종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 이양호 농촌진흥청장님, 신원섭 산림청장님, 그리고 경대수 변재일 국회의원님, 엑스포 성공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신 이연구 충청북도의회 의장님, 김병우 충청북도 교육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부탄 국가의 도로지 농림부 장관님, 미국 흑룡강성 양비 상무위원님, 미국 대사관 로스 크리머 참사관님을 비롯한 외교사절단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유기농 엑스포 현장에 참여하고자 74개국에서 오신 269개의 유기농 기업, 620여 명의 바이어, 그리고 5천여 명의 유기농 전문 학술인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내외기빈 여러분, 이번에 개최되는 유기농 엑스포는 전 세계 4,800여 명의 유기농 전문가들로 구성된 세계 유기농 학회가 주관이 되고, 전 세계 850여 농업인 단체들로 구성된 세계 유기농 연맹이 후원하여 세계 최초로 개최되는 제1회 유기농 올림픽과도 같은 개념입니다. 이번 엑스포를 개최하는 이유는 병 들어가는 생명체, 황폐화되어가는 지구를 되살리는 길은 오직 유기농 뿐이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또한 각종 FTA 체결로 실의에 빠진 우리 농민들에게 마지막 희망을 불어넣는 길은 수출농업이고, 수출농업을 위해서는 유기농이 필수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무분별한 외국 농산물 수입에 대응하여 우리도 농산물을 적극 수출해보자, 우리의 고급 농산물을 물로 외국의 부자들 밥상을 공략해보자 하는 역발상에서 우리 충북은 이미 유기농 특허도를 선포했고, 2011년 세계 유기농 엑스포를 유치하여 오늘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내외기빈 여러분, 최근 세계적인 트렌드는 유기농의 범주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농산물 위주였던 유기농의 범주가 이제는 유기농 의류, 유기농 화장품을 비롯하여 장난감, 가구, 주택, 레스토랑, 학교 등 국민생활 전반으로 유기농이 확산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유기농 세계시장 규모도 올해 93조 원이 예상되는 등 연평균 20% 이상 고속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유기농은 창조농업이고 첨단농업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강조하시는 창조경제 중 농업부문의 창조경제는 바로 유기농에 그 답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IT, BT와 융복합된 고도의 첨단 유기농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더욱 높여 나가야 합니다.